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정치권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명단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하루 법원이 다시 찬반 양론으로 나눠 격론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법원 내부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젯밤 출입기자단에 긴급 문자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된 법관의 신상을 공개하지도 국회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의 실명이 공개된 직후 해명성 문자를 돌린 겁니다. 대법원은 징계가 확정돼 관보에 게재되기 전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금지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법관 탄핵 검토 안건 채택 논란에 내부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명단이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엔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부터 탄핵하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수였습니다. 대법원장 직속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을 이끌었던 김수정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되려 개혁 후퇴를 운운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국회 탄핵 움직임까지 겹쳐 법원이 유례없는 혼돈 사태에 접어드는데도 오늘도 외부 일정을 이유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